여기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. 그 아저씨 누구세요? 혹시 예수님이세요? 이 씨발놈아? 기도로 참교육을 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? 혜리야! 햄스터를 잃어버린 이 남자는 형사 도피. 혜리야! 조심해서 운전해야지. 이 상황이 귀찮기만 한 삼거리파 두목 은성. 그 지갑에 그 몇 번 쥐어주고 저거 보내자 하니까 저거. 너 뭐야? 아이씨. 내가 다 깜빵에 집어쳐넣어줄까? 지 새끼 아무래 때문에. 한편 생일을 맞이한 왕갈비 바의 두목. 에이 참. 에이씨. 아 뭐해? 형님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준비했습니다. 와 귀여워. 얘들아 가. 죄송해요. 가자 가자.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불러줄 수 있을까요? 협박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? 생신 축하드립니다 형님. 형아 론 틈을 노려 삼거리파가 급습을 하죠. 새끼들이 형이 변신나. 저런 씨. 형님은 가만 계십시오. 뭐야? 형이 뭐 생신이라 그래가지고. 뭐? 동생이 사왔으니까. 야 이거! 삼거리 팔을 피해 낯선 곳으로 도망온 조폭 경찰. 그리고 조폭 태용도 마찬가지였죠. 한편 도필 앞에 뜬금없이 나타나 자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소녀. 너 그럼 귀신이야? 아휴 내가 지금 뭐하냐. 혜리야! 내 말하잖아! 너 진짜 귀신이야? 너 귀신이면 우리 혜리 불러봐. 그러고 사람 무시하면 벌 받는다. 씨발! 개깜놀! 간밤에 기절했던 경찰은 교회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교회 나가봐라. 너의 목자가 너를 기다리신다. 이러는 거야. 같은 시각 태용 또한 낯선 곳에서 눈을 뜨는데요. 누구세요? 스님이시. 딱 보면 모르나. 몸이 다 낫는 대로 떠나게. 이 상황들을 전혀 모른 채 인성은 SNS에 푹 빠져 있습니다. 됐어. 오케이 일빠. 여기서 뭐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? 아, 나는 여기서도 절대 안 걸릴 것 같은데. 스님하고 똑같아서. 황성이 개새끼 죽이러 가자. 죽여버리자 이씨. 예? 뭐? 죽여버려? 주지스님! 조용히 떠갈 거니까 협조 좀 해라. 경찰이 뭐야? 민중의 지팡이야 지팡이.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하겠냐고. 뭐야 인마. 갑작스레 도필은 신들린 사람 마냥 춤을 추는. 어제 병간하더니 낮에 놀러 갔다 왔네? 집에 가서 장어에 키스 먹고 좀 기다려봐. 아줌마 곧 돌아올 테니까. 신도들은 경찰에게 예배를 요청하지만 거절하게 됩니다. 제가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. 또 버린 거야? 그 목사만 아니었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됐어.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 들어오지 못하겠고 그놈들 재헌금을 가지고 도망쳤어. 목사가 아니라 건달이었죠. 민간인 삥 뜯고 괴롭히는 새끼는 진정한 건달이 아닙니다. 양아치 새끼지. 내가 양아치 새끼로 보입니까? 아, 저 놀랐다! 시끄럽냐. 황 사장, 진짜 이럴 거야? 우리 가게에서만 마시는 공짜 발렌타인만 해도 24짝이라고. 이렇게 나오면 나 전화해? 너 우리 오빠한테 뒤졌어. 다 말할 거야 진짜. 양아치라는 말에 열이 받아 예배를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경찰. 목사님! 천둥이 날 말 산 넘어 산다 정말. 아휴 저 미친 노인네들 어떡하냐. 아.
마태 어? 뭐라고? 아, 마태복음 23장. 한 번 배신 때린 새끼들은요, 그 복으로 못 고칩니다. 손모가지를 자르든가 조용한 데 묻어버리는 게 이바닥 누리예요. 근데요,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, 다 용서 안 됩니다. 이 예수 형님 진짜 좆빠지는 형님 아닙니까? 할렐루야. 한편 태용은 염주를 닦으라는 주지 스님의 명이 있었죠. 거사님이 어디 가셨지? 오! 그 누구냐? 수상한 새끼던데. 우리 은신사가 무슨 범죄자 은신처가 되어버렸습니다. 안 되겠네. 이때부터 태용의 참교육이 시전되는데. 왜 이러세요, 스님? 어디서 오신 거사님이신가? 구라치면 죽을 것이네. 배달이요, 배달! 진짜? 당장 떠나. 야, 뒤에 나와. 한편 게임 팬이 된 손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. 완전 양아치가 돼버렸어. 예, 맞아요. 양아치요? 목사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나와봐.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. 셀셀통 안 열면은 문 부신다. 목사님 발차. 아, 비켜요. 빨리 게임하는 거 안 보여요? 여자한테 차였다며? 뭐라는 거야, 씨발. 빨리 기도나 하고 가요. 내가 너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. 에? 내가 못할 것 같아? 암살 지시 받고 온 거냐? 살생을 금하는 스님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? 네. 네? 되라고. 주지 스님이 시킨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. 당신은 알고 있나요? 늘 삶에서 당신과 함께 했죠. 사실 경철과 태용의 옛 친구였던 도필. 황인성이 안 칠 거야? 같이 치자. 네? 절대 내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때문이야. 같이 복수하자. 누굽니까? 복수의 화신으로 불타오르게 만든 사람이. 가자. 거장님! 거장님! 도망가세요! 아이고, 신납대비 같이 생기는 게 아니지. 박경철이! 빨리 가세요! 아우! 그리고 삼거리파 조직원들을 마주치게 되죠. 아,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오냐? 아, 야, 죽여! 오빠 왔냐? 애기 맞아? 오, 씨, 다 컸는데. 와, 잘했다. 3년을 꼬박 해가지고 이제 팔로우가 몇 만이네? 90. 9명입니다. 입이 안 열리냐, 발류야? 입이 안 떨어지지. 예. 진짜 해? 어. 죽어도 되지. 그럼. 그렇게 삼거리파의 위치를 알게 된 세 사람. 야! 내려놔! 내려놔! 도필의 부하가 배신을 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. 아니, 너네만 깡패랑 형사랑 한 팀인 줄 알았냐? 양아치 새끼. 과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재미와 감동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2024년 코미디 영화. 세 배우들의 엄청난 케미를 지금 바로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 지금까지 영화 목스박이었습니다.